Yeah.
전도사님과 만남은 저의 만남은 짧은 시간이었어요. 이제 6개월 성격이 좀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께서 평소에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와 은사를 저희 예수 생명교회와 또 만남을 통해서 활성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전도사님을 배웠을 때는 여러 가지로 힘든 모습이었지만 또 하나님 인도하시고 또 저와 만남이 묵묵히 또 이렇게 영혼을 변화시켜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그 말씀의 영혼이 잘 되고 우리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
하리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는 문제에는 먼저 마음을 회복시키는 시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젊은 삶이 이제 시작입니다. 절대 어떤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님 말씀 꼭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오신 여러분 목사님들 또 여러분들 전도사님 하시는 일에 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있도록 기도와 관심 그리고 가져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완주 로컬 페푸드 회사를 한요한 전도사님을 통해서 선입케 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을 모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여기에 있는 모두들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페푸드 사업장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들을 행하고자 이 사업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이 사업장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복 때문에 사업이 잘 되고 인근 각지에 소문이 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업장에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그리고 크신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복의 근원이 되신 주님 때문에 이 사업장이 잘 된다고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업을 위해서 날마다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천배 축복의 기름 부음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송시우 목사님께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7배나 더하시어 말씀에 흥황되고 세력을 얻어 듣는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와 구원이 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순서를 맡으신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게 하실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전주 순복음교회 담임이신 송시웅 목사님 나오셔서 소망을 하나님께 돌아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성경말씀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1페이지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의 모든 것을 구해주사 의뢰하시는 하나님께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다 그자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해 좋은 털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요새 언론에서 새로운 신조어를 만든 게 영끌이라는 영혼을 끌어모아 영혼을 끌어모아서 집도 사고 영혼을 끌어모아서 땅도 사고 영혼을 끌어모아서 내 인생을 준비하는 그러한 삶을 영끌이라고 합니다. 어제도 제가 서울에 출장 다녀오면서 터미널 긴 줄을 하나 보았습니다. 터미널 줄이 길게 서 있는데 보았더니 명당으로 알려진 복권방 앞에서 복권을 사기 위해서 150m 정도 길게 줄을 서있다. 거의 매주 서울을 출장 가면서 어려워질수록 복권방의 줄이 길게 늘어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복권을 사서 거기에서 내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이 확산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창립하면서 개혁회를 겸하여 드리는 우리 전도사님께 디모데전서 6장 17절 이하의 말씀으로 짤막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번역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대는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명령하여 교만에 지지도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도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십시오. 또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즐겨 나누어 주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하여 앞날을 위하여 든든한 기초를 스스로 쌓아서 참된 생명을 얻으라고 하십시오. 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부자들에게 라고 이야기해서 이미 부유한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도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있었지만 반면에 부유한 사람들도 존재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새로운 사업을 지금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부유한 바늘에 올라가 있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서 네 가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17절에 교만해지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교만해집니까? 내가 무언가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물질이 없으면요, 내가 어떤 사회적 포지션이 없으면 스스로 알아서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를 보아도 성경의 모습들을 보아도 어느 위치에 올라가게 되면 스스로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높아지게 되고 교만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통하여서 부자들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고 스스로 낮은 자세로 섬겨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디모데를 통하여 주시는 교훈은요, 덧없는 재물이라고 그랬습니다. 내 소망을 어디에 둘 거냐? 현재 가지고 있는 재물, 늘어날 재물에 소망을 둔다면 재물이 날아가 버린가 동시에 내 소망 역시 사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기다리게 되는데 17절에 그 이야기까지 겸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기도하셨지만 하나님께서 풍성케 해주실 줄로 있습니다. 그리고 누리게 해주실 줄로 있습니다. 그 근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전도사님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18절 말씀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선을 행하십시오. 좋은 일을 많이 하십시오. 아낌없이 베푸십시오. 즐겨 나누어 주십시오. 내가 쥐고 내 것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쥐고 내가 아낀다고 내 것이 되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에서는 강물이 흘러 보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누어주는 인생, 베풀어주는 인생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선물 받으면 좋지요. 대접 받으면 행복하지요. 그러나 더 행복한 것은 내가 나누어주는 삶을 통하여서 그것을 받고 행복한 사람들을 보는 그 모습일 겁니다. 우리 전도사님의 사업체에서는 나누고 베풀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보고가 항상 채워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19절이 어떻게 됩니까? 앞날을 위하여 든든한 기초를 쌓아서 참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죠? 참된 생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서는 영생이란 말로 표현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있다가 사라지는 현실의 물질이 아니라 영원히 가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당신의 사업을, 당신의 삶을 투자하십시오 라는 단어가 되어지겠습니다. 저는 성경에 나와 있는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르밧과 그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내가 먹을 수 있는 것 딱 기름 한 병, 한 방울, 그리고 밀가루 한 움큼. 그거 먹으면 인생이 끝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베풀었더니 3년 6개월 동안 그치지 아니하고 채워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만났던 부자 청년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유했습니다. 어려서부터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나 사랑스럽게 바라보셨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재물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한 사람은 마지막 남은 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투자하고 전적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체험했다면, 한 사람은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영원한 생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선택은 우리 전도사님이 결정하셔야 할 문제입니다. 소원하기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물질관을 정립하고 바르게 목표를 세우고 바르게 하나님과 관계를 소통하면 하나님께서 풍성히 채워주실 것이고 누리게 하실 것이고 나누게 하실 것을 생각하면서 든든히 터를 쌓아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거룩한 사업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디모데를 통하여 사도 바울이 권하는 권면의 말씀을 말씀의 주제로 삼았습니다. 하나님 그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나 자신을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냐고 겸손한 상태로 베풀고 나누면서 살아가게 도와주시되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둘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격려와 축하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로나 관련 일단에도 참고를 하는 상태고 전북 지역이 굉장히 일단은 2단계로 또 느낀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세 분이 빠진 것 같습니다. 세 분이 두 분이 빠졌구나. 일단 전북대 교수를 역임하신 이국행 교수님 잠깐 나오셔서 격려의 말씀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이 목사님을 2년간 사귀면서 이 지역에 여러 선교사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교역자들, 선교들을 뵙게 되다가 그리고 좋은 귀한 자리가 있다길래 저도 참석하겠다고 했더니 그 격려를 맡겼습니다. 4차 산업이 이렇게 앞으로 우리 미래를 어떻게 변할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또 우리나라의 특색 있게 해프들을 창업을 해서 이렇게 6차 산업까지 연결한다는 것도 참 반갑고요. 간단합니다. 시작이 반이고 또 출발하는 그 가운데 주님께서 축복하는 큰 자리가 돼서 여러 목사님들께서 축복의 기도와 말씀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이상 큰 일을 감당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 분야에서 오시는 분들에게 주님 말씀과 함께 전파되기를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를 이렇게 첫 방문하게 돼서 감사하고 또 앞으로 이 나라가 나아가는 그런 큰 몫을 감당하게 되고 주님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성삼교회 다녀오신 우영봉 목사님 나오셔서 그 축하의 말씀을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성경 말씀 한 절을 제가 공개해 드렸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선과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버지의 계획하심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 들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과하기만 하면 복 주겠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고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주고자 하시는 그 복을 받지 못하시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 전도사님에게 큰 일거리를 맡겨주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큰 일거리를 맡겨주신 줄 믿고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꼭 지켜 행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송시훈 목사님 말씀 다 하셨는데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목회하면서 늘 깨닫는 거지만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켜 행하는 것이 중요하더라고요. 저도 말씀을 선포하지만 지키는 것이 어려워요. 지키는 것이 제 삶의 비밀이라고 저는 늘 말씀을 드리는데, 가난한 이웃을 돕는 것은 누구나 다 알아. 좋은 거란 사실은 누구나 다 압니다. 목사님도 알고 전사님도 알고 성도님도 다 알아. 그런데 돕냐 안 돕느냐 그건 자기가 결정합니다. 그리고 돕는 사람만이 뭔 일이 벌어지냐면 가슴에 희열이 있어, 기쁨이 있어, 즐거움이 있어. 이것은 해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이게 제 삶의 비밀이라고 저는 그렇게 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많이 알아도 지키지 않으면 소용이 없으니 우리 전도사님은 늘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그 크고 놀라운 비밀들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한 분만 더 남양주 바라봄교회 다니신 선남규 목사님 또 축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남양주선 선남규 목사라고 합니다. 한 며칠 전에 우리 황희선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이런 좋은 주식회사를 설립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니까 축사 한마디 해주십시오 라는 부탁을 해요. 제가 지금까지 우리 황일동 목사님 개척하면서 이렇게 협력하면서 기도하면서 너무너무 좋은 일이에요. 반가운 일이에요. 아, 우리 제가 전도사님은 얼굴을 처음 오는 와서 뵙습니다만은 정말 우리 이런 교회에서 이런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건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제가 전도사님은 얼굴도 뵙지 못했는데 어떻게 축사를 할까? 어떤 걸로 축하해 드릴까? 차 타고 오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런 말이 생각나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 계신 예수를 바라보자. 아하, 우리 전도사님 삶 속에서 정말로 예수님을 최고의 투자자로 모시고 있고 예수님을 최고의 동업자로 모시고 있구나. 내가 이거를 깨달아놨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보면은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금교인을 찾습니다. 인본주의를 찾아서 거기에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 전도사님은 이 열악한 교회에 오셔서 나름대로 섬기면서 기도하고 협력한다는 것 자체는 바로 예수를 동역자로 모셨다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최고의 투자자라는 걸 민정 환자만이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전개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사업의 주인은 아버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전도사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사업을 이끌어 가실 때 동역자이신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예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면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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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 전도사님의 사업을 이끌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다 이렇게 예수님을 동역자로 하나님의 최고의 투자자로 모신 분은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간다고 잠언서 3장 16절은 얘기합니다.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지혜의 오른손에는 장수, 지혜의 왼손에는 부귀. 지혜가 바로 예수님이 지혜자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건강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사업을 이끌어 가는데 몸이 피곤하고 몸이 육신이 약하면 어느 정도 가다 준다는 논리가 너무너무 반립하십니다. 우리가 내 몸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것은 내 몫입니다. 끊임없이 예수 이름으로 감사할 때 우리 전도사님 육신도 건강해지고 또 우리 부귀도 하나님이 주신 복이 하나님은 공급자이십니다.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한테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매일매일 입버릇듯 하십시오.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상담하고 영혼들을 치유하면서 느낀 게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면 이 땅에 복은 오게 되십니다. 우리 마음이 건강하고 마음이 부요하면 되게 되십니다. 그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오른손에는 장수, 내 왼손에는 부귀. 나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내 왼손에는 부귀가 있습니다. 수없이 하다 보면 먼저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내 영혼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리고 말씀이 믿어집니다. 그때 마음에서 기쁨이 오고 감사가 있고 능력이 나타나면서 어떤 어려움이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겨진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렇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는 정말로 우리가 주님의 최고의 투자자요 동역자라고 믿으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성공시켜서 우리 전도사님이 지금 여기에 썼던 대로 어려운 이웃을 돕고 성교 영혼을 구원하는데 이런 일을 하시다 보면 하나님의 복이 복에 복을 더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곧 투입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신다고 약속해. 많은 사람들은 뭔가 되어지면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아닙니다. 없을지라도 10원짜리 하나일지라도 먼저 행할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전도사님 꼭 실천할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고 동역자가 돼서 이 기업을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을 간증하고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 오늘부터 정말로 예수님을 진실로 동역자로 모시면서 잘 돌파해내시기를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설교 한 번 이렇게 하셨습니다. 익산에서만 27명, 이 가운데 11명이 미리 중앙교회 하늘정원 카페에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동 시우원하고 그래서 이분들이 또 아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우리 신실교회 담임이신 조성훈 목사님 특집하면서 헌금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이 아림을 흥량해 주시고 손길에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처럼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사업을 통해서 영원 구원하며 나누며 섬기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에는 우리 대표이신 한의환 전도사님 한수일입니다. 본명은 한수일이었는데 광고하고 인사 말씀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사실은 이 자리가 조금 어렵게 하고 한데, 참 저희들이 개업을 해서 이럴 수가 없어서 개업식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이제 목사님들 모시고 개업 예배를 드리고, 참 이런 와중에 이렇게 참석해 주시고 축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사실 광고라기보다는 인사하는 자리가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지금 사업은 그 순서제도 나와 있는 내용처럼 개인의 사익보다는 어떤 그 사회적 그 취약자들을 좀 돕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그런 그 이익을 배분하는 사회적 기업을 좀 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관 자체를 저희 그 지금 주주분들께서 마음대로 가져가시는 게 아니고, 어찌됐건 이익의 3분의 2는 기부합금 대입과 납자를 위해서 베풀게 되어 있는 정관에 대해서, 그리고 혹시나 이제 그럴 일은 없겠지만 해산을 하거나 청산하게 되면 자산의 3분의 2도 또 기부를 하겠다는 게 정관이 작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는 설교 말씀 중에도 말씀하셨고, 또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나 경문사 속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기도하면서 나아가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서제 나와 있는 대로 우리 그 이쪽 전주 지점에 가게 매장을 그곳에서 시장을 통해 있는데, 사실 그곳에 활용해서 전도도 하고 복음도 전하는 공간을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판매는 생산하게 되면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쪽 공간을 활용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멋도록 이렇게 참 기업 발끈해 주셨는데, 기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정말로 하나님 의지하여서 저희들이 그런 기업을 함께 영광 드리는 그 선교 기업, 이름의 기업으로 육성을 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온라인만 하는 게 아니고 오프라인 필요합니다. 기본이 깔려 있어야 됩니다. 온라인은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겠는데 관심 가져주시고, 애완견 키우는 분들은 여기에서 사료를 구입을 초기에는 좀 해주셔야 됩니다. 애완견 가지고 계신 분들은 원래 이제 백석 전라로에 노회장이신 성희선 목사님이 축구해 주시기로 했는데, 목사님도 코로나 때문에 그러셨나? 우리 선남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 해주시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신 것,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대주하심이 오늘 회사를 설립하는 사랑하는 우리 전도사님 머리위에와 그의 가정위에, 또 여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의 머리위에, 가정위에, 자녀위에, 하나님위에, 또 이 교회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네. 감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광고 시간을 뺐는데, 순서 맡으신 분들은 벽계가든에서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벽계가든 다 아시죠? 네, 벽계가든에 오셔서 식사 하시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적대 말고 오랜만이에요.
그것도 알고 보니까 다른 지역에 있는 분이 와가지고 뿌려놓고 또 아 그러니까요. 어 다른 지역에 있는 분이 와가지고 이제 보통 라인 앞으로 보고 있는데.